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서연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참여하게 된 모델 박서연입니다. 같이 메이크업 영상 하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냐면 요즘 마스크 착용 많이 하잖아요. 덜 묻게 해주고 덜 번지게 해주는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화장 있어요? 네, 그럼요. 아, 오늘 한번 네. 실험해보는 걸로. 우선 프라이머 먼저 시작할 건데요. 유분 정리를 해주면서 좀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라이머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좀 촉촉하면서 유분만 잡아주는 프라이머가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능성 프라이머가 많이 나와서 내 피부에 맞게 잘 골라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고 파운데이션이 들어갈 건데 파운데이션은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할 건데요. 파운데이션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실러랑 반반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제가 미리 짜놨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촘촘한 타입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밀착이 잘 되는 브러쉬로 눈 밑에 잘 끼일 수 있는 부분도 잘 블렌딩 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살짝 깔아줬는데요. 이런 입부분에는 마스크에 좀 잘 묻고 마찰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브러쉬에 남아있는 장량으로만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톤 정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밀착 퍼프로 한 번 더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퍼프로 하는 건 조금 양 조절하는 게 좀 어렵겠죠? 양 조절도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잔주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렇게 잘 끼일 수 있는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이런 브러쉬가 좋거든요. 이런 브러쉬로 한 번 밀착을 시켜주고 이제 두 번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커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부분에만 또 소량 레이어링해서 발라드릴 거예요. 아까 미리 좀 짜놨던 컨실러로 살짝 소량만 발라서 커버를 해드릴게요. 저 이렇게 반만 해본 김에 한쪽은 그냥 평소에 하시는 대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까요?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메이크업이 좀 안 묻는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맞췄는데 마무리를 파우더로 좀 고정을 시켜주면 메이크업 지속력이 확실히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파우더까지 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살짝만 얹어서 레이어링 해주시고 다시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커버가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할 건데요. 여름철에 좀 잘 지워지는 부위 중에 한 군데가 눈썹인 것 같아요. 눈썹 결을 따라서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평소에 뭐 케이크 타입으로 색칠하듯이 그라데이션을 했다면 이번에는 펜슬 타입의 아이브로우로 눈썹 결을 따라서 메꿔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수분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거예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내 눈썹 결의 방향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 눈썹이 한번 코팅이 되면서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끝났고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두덩이도 좀 번지다 보면 되게 얼룩덜룩해지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한 톤 정도만 깔아서 눈매를 좀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만 해드릴게요. 언더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연결만 시켜드릴게요. 섀도우는 다 마친 상태고 이제 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라이너도 이런 펜슬 타입이 덜 번져요. 눈두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신 다음 아이라이너를 진짜 그리는 것처럼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눈썹 장막을 톡톡톡톡 그냥 라이너를 묻혀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꼬리 부분은 아주 살짝만 빼드릴게요. 꼬리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눈꼬리를 살짝 뒤로 당기신 다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눈꼬리를 그려주시고 통할 브러쉬나 뭐 아주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이라이너 그린 부분을 포인트 컬러인 섀도우로 살짝 스머징을 해주면 그 부분이 코팅이 되면서 좀 덜 번질 수 있는
라이너로 코팅이 중요하네요. 그죠. 이제 모든 메이크업은 코팅으로 마무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컬러인 섀도우로 스머징으로 라인을 풀어줄게요. 지금 라이너까지는 다 끝냈고요. 뷰러로 이제 눈썹을 찝어줄 거예요. 뷰러를 하신 다음 오늘 이제 좀 방수가 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메이크업이 포인트니까 마스카라 픽서나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팅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많이 번지기 때문에 뿌리 부분부터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마스카라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지그재그로 꼼꼼히 발라주시는 거예요. 왜 지그재그로 해야 돼요? 지그재그로 하게 되면 눈썹이 뭉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까지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꿀팁인데요. 아까 제가 마스카라 하기 전에 발랐던 픽싱 마스카라나 투명 마스카라를 손등에 덜어서 좀 잘 번지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들겨줄 거예요. 살짝 양 조절을 하신 다음 아까 꼬리 라인을 살짝 뺐잖아요. 이런 부분에 살짝 얹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마스카라도 마스카라 전에 이제 픽싱을 하기는 했지만 마무리 단계로 손에 묻혀서 살짝 코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지속력도 오래가고 잘 번지지 않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 입술은 틴트를 사용해서 착색을 시켜줄 거예요. 약간 이런 핑크 계열의 색깔로 좀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컬러를 선택을 했고 세 번 정도 바르고 지우고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웠다가 발랐다가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예쁘게 바를 필요는 없고요. 착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빡 얹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마무리로 픽스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 미스트 뿌리시고 바로 눈 뜨지 마시고 손바람으로 살짝 말려주신 다음 눈을 뜨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반은 이제 마스크 썼을 때 좀 덜 묻어나오는 메이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반쪽은 세연 씨가 평소에 하시는 스타일대로 한번 메이크업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쪽은 이제 평상시에 하시는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좀 더 매트한 지금 상태여가지고 비교가 확실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해주신 거랑 확실히 기술적이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스크에 이게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묻어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서 마스크를 한번 착용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확실히 피부 화장이 엄청 되게 탄탄하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지금 보시기에 왼쪽이 마스크에 잘 묻지 않는 메이크업이고요. 오른쪽은 서현 씨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전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선생님이 해주신 메이크업 제품들이랑 되게 동일한데 그걸 제가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었던 게 오늘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완전 꿀팁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튜토리얼 사용해서 같이 메이크업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스크에 덜 묻어나오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고요. 요즘 다들 많이 갑갑하고 힘드신데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뭔가 방금 좀 꼬였죠? 아닌가? 안 꼬였어요? 여기 끝.